샤이니 선배님의 눈 한동 예쁘란 곡인데 난 눈 한동 예쁘면 좀 별로인 것 같아. 원곡 느낌이 아예 안 나는 게 편곡을 했더라고.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걸 하자. 일단 이걸로 해. 앞에 볼 때 이렇게 여기서 다리 벌려야 되잖아. 여기서 각자 다른 쪽으로 벌리자. 좀 차. 차. 아야 여기야. 원래 평소에도 잘 안 맞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팀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안 맞더라고요. 아무래도 민규리가 화가 났을 때 말을 안 하고 얼굴에 티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표정에서 그런 걸로 많이 화를 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열배기 하나 둘 유수 민균입니다. 자, 무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수근 같은 경우는 로우톤의 보이스를 가졌지만 로우톤에서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고 민균 군 같은 경우는 민균 군이 가지고 있는 보이스 컬러나 하이톤에서 잘 가지고 놀지 못하는 느낌? 보는 내내 불안했어. 음정이 너무 불안하고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의 어떤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노래였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는 게 형이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아쉽고 진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 두 분의 무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분명히 기분이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탈락자를 정해야 되는 상황. 오늘의 탈락 후보는 유수군입니다. 유수군입니다. 제가 탈락자 후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민균이를 이길 자신은 있었어요. 자, 민균이는 이거는 너한테 맞는 노래였기 때문에
네가 이번에 살아남았다고도 볼 수 있어. 네. 빨리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유수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많아요. 잘했어. 좋네. 보컬 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가능성 있는 애니까. 난 얘 뺐으면 좋겠어. 어렵다. 톤의 약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왼쪽에 있던 친구죠. 맞아. 둘 중에 탈락. 오케이,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2차 데뷔 미션 음원 발매 미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앞에 번호판 보이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11, 12번이 사라졌어요. 오늘 12명 가운데서 2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일단 2차 데뷔 미션 음원 발매 보컬 파트의 승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기리보이 씨와 함께 음원을 발매하게 될 친구는 음원 발매 엄청 하고 싶거든요. 저는 민균이 보컬의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막상 이렇게 되니까 안 되면 그것만큼 씁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제스처나 목소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엣지가 느껴지지 않았나. 음원 발매 진짜 하고 싶죠. 엄청 좋은 둘도 없는 기회니까. 보컬로서는 정말 너무 잘 어울렸어. 도전에 성공한 것 같아요. 아 제발 소영이 나와 같이 노래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꼭 하고 싶다. 한마디 한마디 부르는데 되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리보이 씨와 함께 음원을 발매하게 될 친구는 기현이. 기현이. 오늘 보컬 파트의 1위는 되게 많은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해졌고, 오늘 기현군의 무대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위를 했다라는 상황은 보컬들에게 큰 자극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녹음했을 때 제일 적합할 것 같았어요. 녹음실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여기서 1등이겠다. 감사합니다. 탈락자 후보는요? 천우군입니다. 민혁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였습니다. 샵건입니다. 광진입니다. 원호씨로 결정했습니다. 유수군입니다. 자 이제 랩파트의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샷건을 많이 흥분했어. 네가 메인 래퍼라는 느낌이 안 드는 느낌. 이른 발성은 목도 쉬기도 좋고 과장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은 발성 같잖아. 2차 데뷔 미션 음원 발매 미션 랩 파트의 탈락자는 뭔가 몸이 흔들리는데 막 눈물까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 다 아쉽죠. 너무 긴장도 많이 했고 내가 떨어져도 할 말은 없다. 랩 파트의 탈락자는? 탈락자는?
광지군입니다. 광지군입니다. 광지군은 명찰을 반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좀 잘 초라하실 것 같아서 뭐 이게 진짜 마지막은 아니니까 진짜 반드시 꿈 이룰 거니까 자 2차 데뷔 미션 음원 발매 미션 보컬 파트 탈락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